다 맞잖아. 파타님은 얘기하고 있는가? 그냥 나 찾아오는 약간 어떤 생각인가? 뭐 힘든 건가? 아니면 스트레스 받나요? 왜 그래? 예, 아니네. 근데 그때 알바했잖아. 맞으면서 아니네. 왜? 진짜. 응? 그래도 무슨 받아보면 괜찮겠네. 괜찮네. 갑자기 이래 왜 내가 스매스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래. 알았어. 내일 또 왔으니까. 점점 잘해. 이렇게. 일단 힘든 왜? 파파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 야, 그거는 파파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뭐 말하는지 진짜 보면은 철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 철없이. 아니, 그게, 아니, 그렇잖아. 이건 뭐,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말하는 게 파파님이 얘기하는 게, 막, 철없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파파님이 얘기하는 것 좀, 좀, 말하는 것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 조금이면 매일 말을 사람 보고 말하면 좋잖아. 야, 이거 파파님이 너이 세상에 그거 태어나 보셨는데 파파님한테 말 보시지 그건 좀 아니다. 야, 그래도 파파님 한때는 괜찮았다였어요, 나한테는. 응?
잠깐만. 그렇다니까. 한때 아빠 인생을 하시던 분이었거든. 지금은 뭐 산타파파님 활동하셨잖아. 진짜 한때는 아빠 인생을 활동하셨는데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파파님이랑 작년에 처음 만났어. 진짜로 그냥 그렇다니까. 잠깐만, 아빠는 좀 받쳐줄까? 괜찮아? 그래도 지금 파파님이 있고 다른 팬들이 얼마나 있대. 더 예쁘잖아. 예전에 아빠라고 했거든. 진짜 아따리. 아따리가 뭐냐면은 아들하고 딸을 부르는 내가 아따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뭔가 10대, 20대, 30대 분들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약간 4, 50대 같은 중년 분들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 느낌이 있었어. 대부분은 거의 10대, 20대 분들이 나갔으니까. 진짜 그리고 왜 파파님이 좋아하는지 알아? 마음이 좋잖아. 마음도 좋고 또 목소리도 좋잖아. 이쁘게 목소리 듣고 바라보지. 거기 목소리가 좋으셔서 그 듣고 목소리가 감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목소리 같았어. 진짜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일을 아빠 너 진짜 너무 예뻐. 야 너도 진짜 매력적이야. 진짜 아빠도 매력적이야. 진짜 매력적. 그리고 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정말요? 진심이야. 마이크 없는 거야? 아니고 그리고 망치도 많은데 뭐라도 한 잘해주는 건 아닌데 형이잖아. 형 동생한테 잘해줘야지. 솔직히 나도 동생이 있으면 싫으면 5천원 한살 챙기면 하지. 나 형한테 한 살짜리 유림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 유림이한테 나도 잘해주는 편이야. 가끔 뭐 동생이 가끔 뭐 말이 안 들을 때 가끔 있긴 하지. 근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네. 뭐야? 힘 사진 어때? 좀 받으니까?
잠깐만. 괜찮았어. 다행이다. 망치한테 좀 잘해주면 아파요. 네가 형이지만 얘는 동생이. 너무 당연해. 이치야, 막 내하고 또 우리 동생한테 막 그렇게 원래 동생들이 다 그래. 가끔 뭐 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동생?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 동생처럼 잘 챙겨주면 이만해져요. 파파도 아마 그걸 원할걸? 네가 뭉치한테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뭉치랑 사이좋게 지내면 그만 원할걸? 그러니까 아빠가 응? 너 태어나고 안 좋았잖아. 아빠한테 제발 좀 말버릇은 좀 너무나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싫어? 그럼 어떻게 아빠한테 얘기해서 불편하게 하든지. 아, 그건 싫어. 아빠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알지? 제발 그런 말벗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치한테나 파파님한테까지 그런 말벗 쓰기는 좀 아니잖아. 야, 그 진짜 너무 파파님께서 먹고 싶어 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그 여대생 그 카페 그여 그치 그 여아이바도 있다며. 왜 술을 먹었나? 아니면 뭐 어쨌든 저게 멋있잖아, 너. 꽤 좋아한다니, 지금 좀. 그니까. 나 사랑하는 건 말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책임지는 것 같아, 말 그대로. 책임지는 거.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해주고, 근데 서로는 오늘은 이제 책임지는 그런 오늘 그런 모습이 맞는 거야.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어. 안 아파. 왜 아프다고 왜 혼자 안 아플러. 아파요, 적당히 해라. 나 아프게 안 한다, 진짜로. 살 힘들고. 아, 세게 안 누른다고 언제 저거는 피워, 진짜. 진짜, 왜 그러니? 왜 그래? 안 아프다고 갑자기 왜 엄살 지랄이야. 내가 뭐 아프겠어? 야, 손 마사지하는데 이 정도면 안 아픈 거? 지옥이잖아, 지옥. 지옥이잖아, 지옥.
피곤하면 아픈 게 아니라 피로 데리고 다니시는 진짜 고생 많으시다. 바쁘님께서 뭐라 하시겠다야 진짜. 아빠님께서 진짜 너한테 들어오는 것 같겠다. 그게 뭐가 아프다고 엄살 부리고 알았으니까 좀 안녕하자. 아무튼 너 파파님 집에 있으면 진짜 잘해주고 엄지한테도 파파님한테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제발 좀 피고 피고 바르자. 너안 그러고 있잖아. 얼굴이 진짜 없네. 제발, 알았지? 저는 분명 아빠님께서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행복해 주실 거야. 정말에 또 그런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럼 다행이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수고.
안녕.